친구들을 위해서 샌드위치. 안녕하세요, 로제벌 TV 예지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 사주려고 하는데, 자, 민정아 뭐라고? 샌드위치. 먼저 양상추, 그리고 우리 가게 팔고 있는 완숙 토마토, 그리고 샌드위치 햄, 치즈, 계란, 토스트 빵, 스타드 소스랑 칠리 소스. 이렇게 말씀하면은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어. 자, 요거 재료 손질해서 다시 만나요. 계란 5개랑 요게 소금 해가지고 풀었거든. 양상추랑 이제 토마토는 씻었고, 제 추억하는 샌드위치니까 간편하게 집에서 따라 해먹기 좋을 거예요. 자, 요렇게 먼저 잘 섞어주세요. 일단 계란을 먼저 구워줄게요. 끈기를 살짝 눌러주고, 그리고 지난 이거 계란 할 때는 최대한 얇게, 일단 계란을 약한 불에 구워줄 거예요. 요즘에 금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원래 쉬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이게 혜정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수술했거든. 그래서 대타 그리고 있고요. 조청정 계약해가지고 인테리어 지금 들어갈 건데, 조청정 다음 달에 오픈할 거야. 창이랑 형자몽청 있어요. 하니까. 내가 잠깐 눈 살짝 돌린 사이에, 야, 나 다 계산하고 있었거든. 자, 이제 남은 열기에 너 햄 살짝 구워줄 거야. 열기가 없지 않나요? 내 몸에서 열기가 나오는 게 안 보이나 지금? 햄 살짝 구워주고 약한 물에. 아니, 이거 하기 전에 배고파서 갈비를 둘이서 3인분을 먹었어. 직원들은 샌드위치 준다고 원래 기억 아니에요? 아, 이거 보면 욕하는 거 아니야? 햄은 진짜 한 30초 살짝만 구워주면 돼. 그럼 이제 불순 일은 끝났어. 이거 다 해놓고 또 현직씨 올라서 현직씨 이거 좀 가져가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건 내 머리 붙대기 위에 있어, 저거. 빵이 안 될 것 같아. 야, 계란도 안 되고? 계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야, 진짜 내가 손가락 올보다 잘 굽겠다. 자, 이렇게 식빵 여기다가 먼저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줄 거예요. 머스타드를 해주세요. 소스를 좀 많이 넣어줘야 나는 맛있는 것 같아. 간장면에는 칠리 소스. 자, 그러면은 한쪽에는 이렇게 머스타드, 이렇게는 칠리 소스. 근데 기호에 맞게 뭐 딸기잼 이런 거 넣어도 맛있더라고. 양상추, 이거를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넣어줘. 보니까 양상추는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 햄 한 장 올려주고, 그다음 완숙토마토 한 1cm 정도로 잘라줘. 너무 작게 썰면은 씹히는 식감이 별로더라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 치즈. 예. 치즈도 한 장. 자, 우리 인정이 했는 계란 넣어볼까? 자, 인정이 했는 계란. 그 다음 마지막 뚜껑 덮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샌드위치 끝. 진짜 간단하지?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마지막 포장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샌드위치 종이. 자, 이렇게 샌드위치 이제 포장된 거 완성 끝났고요. 이거를 먹기 좋게 반 잘라줄 거야. 이렇게 하면 짜잔! 야, 그래도 스파는 샌드위치 같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가 완성됐어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 꼭 없어도 왜 남는 불고기나 뭐 스팸 이런 거 넣어도 되고, 과일만 넣어도 되고, 양상추랑 해서 드셔도 맛있으니까 한번 간편하게 집에서 만들어 먹어보세요. 자,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안녕!